꽃님들 안녕하세요. 야, 하우스 안에 이렇게 햇살이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여기 지금 백산 사랑초 농장에 왔습니다. 또 너시아 제라늄도 또 옆에 있고 사랑초 농장에 지금 하우스에 들어와 있는데 옵투샤가 지금 와 많이 폈습니다. 옵투샤가 아 사장님 사랑초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사랑초가 좀 피었어요. 그래서 아 지금 사랑초 요거 보러 좀 달려왔습니다. 옵투샤가 지금 이렇게 다 피었어요. 요거 보세요. 아이고 얘 쨍하니 이쁘네. 지금 우리 꽃님들 베란다에 햇볕 부적으로 사랑초가 안 핀다 안 핀다 그런 꽃님들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베란다도 그래요 지금. 그래 이제 동지가 이제 지난지 좀 됐잖아요. 이제 1월달 이제 갈수록 이제 해가 길어지고 이제 햇볕 양이 좀 늘면 사랑초 많이 피워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집도 지금 피는 애들만 몇 종류 피지 다른 애들은 다 먹통이에요 지금. 그래 여기 옵두샤가 지금 활짝 이렇게 폈어요. 아이고 제가 옵두샤 피면은 찍으러 온다 온다 했는데 아이고 지금 거의 한달 만에 보름 만에 왔 20일 만에 왔나 이렇게 왔습니다. 이 옵투샤 종류는 뭐 사장님 옵투샤 종류는 뭐저다 그냥 구근이 많잖아요 그죠?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심었죠. 그래서 그냥 옵투샤 종류는 그냥 일괄 품종 뭐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많은 씨. 그냥 만 원씩 아만 원씩 옵투샤 종류는 이렇게 만 원씩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옵투샤가 지금부터 피어지면 몇 월달까지? 3월달까지. 3월달까지. 예. 제가 일일이 이름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초 시키시는 우리 꽃님들은 사장님 사랑초 꽃 많이 피는 걸로 종류별로 뭐세 종이면 세 종, 그죠? 5종이면 5종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주문하시면 그렇게 편하시죠. 주문하시면 사장님이 편하다고 해요. 일일이 이름표를 찾으려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대요. 안 그러면은 노란 사랑초 하나, 그죠? 오렌지 하나, 꽃분홍 하나, 오렌지 한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요것도 원하시는 품종 있으시면은 이름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요 구분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내드릴게요. 그렇죠. 예, 꼭 꽃님이 이제 원하시는 품종. 이름을 알고 원하시는 품종이 있다 하면은 찾아서 사장님이 보내준다고 이런 얘기도 하셔요. 노란 것도 이쁘고. 이게 지금 다 그냥 하나 들어보일게요. 이게 만 원씩이지만, 제가 봐도 이렇게 사장님은 지금 요 보세요. 요 안에 보면은 구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구근 보통 몇개 들어갔어요? 보통 8개 정도. 8개. 그렇죠. 그래, 저도 사랑초 많이 봅니다만, 구근 하나 심어가지고, 하나 싹 나온 게 6,000원, 5,000원 이렇게 팔거든요. 옵투샤 종류. 그러면은 이거 구근, 8개 정도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게 만 원이라도 결코, 비싸지 않다. 이렇게. 얘들은 조금 이제 포트를 하면 비싼데 조금 작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 요거 조금 귀한 품종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좀 작게 들어갔다 하면은 아 요거는 좀 조금 귀한 구근이 품종이구나. 귀한 품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것도 이뻐요. 요런 것도 꽃 인심 많죠? 요 달무리가 예쁘지요 안에 요게. 얘 예, 이름이 달 달무 아니 달무리 짓는데 아, 요 저는 요걸 달무리 진 게. 달무리라고 아, 요 말하는데 안에. 그것들이 참 예뻐요. 달무리 노랗게 그죠? 꽃술. 아. 달무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달무리 이쁜 거 하나 주세요. 그리고 요거 한타색, 오렌지, 뭐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해 주면 사장님이 빨리빨리 골라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 이런 거 푸프레 종류는 좀 싸죠? 예, 많이? 푸프레아는 아마 쌀걸요. 지금 요런 뭐, 거는 몇천 원, 한 5천 원 정도, 한 포트. 4천 원인가 그래 나가지, 제가 하나하나 기억은 예. 못하겠는데. 푸프레는 내가 저번에 영상 담을 때 4,000원 그렇게 좀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4,000원에 우리 사장님이 주실 것 같아요. 요렇게 푸프레 종류 핑크.
또 흰 거 좋아하신다 하면 흰 꽃 요렇게 푸플에, 푸플에도 지금 이제 저번에는 하나 이렇게 폈었는데 오늘은 야 많이 폈습니다. 확실히 하우스 안은 아이고 햇볕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사랑초가 지금 많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우리 저기 꽃님들 베란다 뭐 진짜 뭐 남향은 많이 피었지만 아 우리 동남향도 아직 피는 애들만 몇 종 피고 지금 지금 아주 안 피고 있어요. 아 저쪽이 남향이니까 여기로 다 이제 열이 응, 하우스는 진짜 야. 자 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좋아해. 어디? 좋아하네 좋아하네 좋아하네. 고양이 고양이 왜 어머머머머머 고양이 웬일이야. 숨은 그림 찾기네. 네. 너 왜 거기서 졸고 있어? 우리 니카입니다 이름이. 니카. 니카야. 아우, 니 거기 따뜻한데 그래. 어? 거기서 졸고 있노. 아, 사장님 네,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다니죠? 예, 예, 예. 니카야, 졸려?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참. 아유. 야, 요것도 요것도 한번.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런 것도 이거 보세요. 밥이 많아요. 여기 사장님이 구근을 많이 넣어서 밥이 많습니다. 결코 뭐 결코 만 원씩이라고 해도 얘도 이쁘네. 뭐 엘리자베스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아, 노란 거 오프샤. 응. 로지문입니다. 로지문. 예. 아, 로지문. 저희가 이거 이름을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이름은 다 있습니다. 노지문. 아우, 이것도 괜찮네. 아, 사랑초도 참. 아이고, 난 제일 아름다움으로 사랑초. 많았어, 진짜. 사랑초. 맞지야. 나도 제일 아름다움으로 사랑초를 꺾거든. 사랑초 사랑스럽잖아. 아, 이쁘고. 야는 정말 사쿠라 네. 색상이야. 어머, 얘 사쿠라예요? 네, 사쿠라 젤리입니다. 이름이. 아, 얘가 사쿠라, 사쿠라 젤리야. 젤리. 아, 나 이거 우리 고수님이 이거 아주 이쁘게 키우는 분을 봤어. 그래 사쿠라 뭐라 하더라고. 사쿠라 젤리. 아, 얘가. 아. 사쿠라 젤리. 나도 얘가 눈길이 가네요. 사쿠라 젤리. 만 원씩입니다. 뭐 품종 뭐 따지지도 묻지도 마시고 만 원. 얘는 원래 신상인데. 예. 얘는 지금 뭔가 하면은 꽃이 라벤다입니다. 아, 아 진짜 이쁘죠. 라벤다. 예. 야, 아. 꽃대 나온 거 봐.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숱이 좀 있어요. 많아요. 예, 예, 그래서 만 원 받아도 예. 진짜 싸게 친다. 인건비하고요, 흙하고 네. 생각하면은. 뭐. 네, 흙도 네. 이거 보세요. 흙도 요거 이 흙을 저거라고 하지 그거. 네, 응. 녹소토. 녹소토. 녹소토도 여기 와서 보니까 세척을 다 하시더라고 이모들이. 세척을 싹 해갖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거를 심으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요거 나벤다. 나벤다? 네, 나벤다입니다. 나벤다 만 원. 아 네, 나벤다도. 큰 아군의 거는 조금 이제 나벤다도 있습니다. 큰 아군의 거는 눈길이 가네. 네, 큰 아군의 거.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얘도 네. 얘도 뭐 요런 네, 10호예요. 12호예요. 네, 10호? 12호. 12호죠. 네, 12호. 12호. 12호죠. 그죠? 예, 예, 예. 12호. 12호. 설립분입니다. 예, 12호 설립분. 만 원입니다. 12호입니다. 12호는 더 비싸죠. 아, 그래? 아, 밑에 게 얘가 네, 이제 네, 8호, 네. 9호. 얘는 네. 12호. 네. 얘는 좀 비싸죠. 얘는. 12호는 한 5만 원. 얘는 양이 네. 많죠. 네,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꽃님들이 사는 건 요런 거, 요런 걸 사야 되는 거죠. 네. 8호분, 7호분, 8호분. 그래도 네. 양이 많습니다. 얘를 여기에 가려주면 되고, 그죠? 맞습니다. 가려줘도 네. 또 많이 또 퍼지고. 아, 요것도 쨍하니 이쁘네. 아, 요렇게 찍어봤습니다. 세르누아 봐. 딱같이. 세르누아 6,000원. 점백이. 예, 예. 세르누아. 이건 노란 거지만은 노랑탁 할 수가 없다, 그지? 연두색상의 예. 노란 거다. 야 세르누아 이쁘죠? 뭐 얘 꽃 인심도 많고, 예. 많이 피워주고. 요렇게, 잎이 요렇게 점백입니다. 점백이는 세르누아. 세르누아 이거 한 포트? 6,000원인가 아마 그래. 아 6,000원 네. 한 포트 들어볼게요. 네. 엄청 꽉 찼습니다. 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지도 않습니다. 못 나오네 못 나와. 엉켰어 엉켰어. 엉켰어 엉켰어. 엉켰어 이야. 이야. 이렇습니다. 꽉 찼어 밥이. 밥이 꽉 찼어요. 세르누아 6,000원입니다.
우리 또 세르누아 묻는 노란 꽃 이쁘다 하시는 꽃님들 노란 꽃 좋아하신다 세르누아입니다. 달무리가 이렇게 돼가 있는 건 지금 어프리콧 크림. 어프리콧 크림. 크림. 아, 이름도 오, 어려워. 어프리샤. 어프리콧 크림. 요 12호분은 요건 좀 비싸요. 많이 심겨져 있대요. 요건 비싸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이제 요런 것도 물론 달래면 줍니다. 비싸서 그러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이제 작은 분, 7호분, 8호분인데 아 그것도 밥이 꽉 차서 요걸로 옮기면 돼요. 일로. 일로 옮겨주면 또 퍼집니다. 어유 그것도 그냥 예쁘죠. 응. 야 진짜 예쁩니다. 얘 이름이 버닝 하트. 버니 하트? 버닝 하트. 하트 버닝 하트. 아유, 진짜 맛있어요. 투샤. 이걸 뭐 살몬색이죠? 예, 살몬색이라고 아유. 하죠. 예. 아유. 엘리자베스 뭐 그것도 이쁘던데. 이것도 이쁘네. 노란 거. 아유, 햇볕이야, 베란다에 빨리빨리 이제 햇볕 양이 늘으면, 이제, 아, 이쁜 사랑초 이제 많이 볼 겁니다. 네네, 그게 은대요. 예. 이렇게 사랑초, 아우, 햇살 좋은 하우스에는 이렇게 사랑초 옵두샤가 피기 시작합니다. 요런 분은 이제 꽉 찼기 때문에 좀 비싸지만, 요렇게 이제 7호분, 8호분, 요런 거는 이제, 그냥, 다 만 원씩 그렇게 판매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사랑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요런 것도 쨍하니 이쁘네요. 또 요런 색상 좋아하신다. 흰꽃. 요런 거. 아, 요렇게 찍어봤습니다. 아, 품종 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시고 그냥 일단 그냥 다 만 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사랑초 이뻐서 또 이렇게 오늘 또 햇살 좋은 하우스 안에 사랑초 이렇게 찍어 보아요. 니키 너 왜 거기 그러고 숨어 있어? 어? 어? 야 거긴 너 어떻게 올라갔나? 야 네 엄마 그래 쫓아다니노. 저기 가자 가자 네 엄마한테 가자 가자 니키 가자. 야, 이게 시클라면 요번에 갖고 오신 거야? 네네. 야, 원종이라고 하나, 이걸? 원종 아니에요. 얘는 원종? 이제, 응. 그, 일본에서 이제, 응. 그렇게 교배해서 나왔는 그런 품종이죠. 아, 교배해서 나온 네. 그런 품종. 네. 프릴 같아요, 그죠? 네, 프릴이 들어있네. 프릴로 요렇게. 야, 이런 건 시클라면 얼마씩? 어, 이런 거는 거의 16만 원씩이라 합니다. 아, 이야. 한번 보세요. 구경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야, 하여튼 좀 시클라면은 시클라면인데 아주 예, 좀 예. 진짜 특이 정말, 특이하게는 예. 생겼다. 아이고, 요 한번 찍어보세요. 예, 이 비쌉니다. 아, 그러니까, 야 이렇게 비싼 건 사장님 또 수입을 해오셨네. 예, 이런 거는 요것만 또 찾으시는 매니아 주인들이 있습니다. 계시니까, 야 이렇습니다. 시클라면. 야. 구경만 하세요. 16만원 돌돌합니다. 또 매니아층이 계시니까 사장님은 또 찾으시니까 네. 또 가서 또 수입을 해오시고 이 밑에는 또 보니까 이렇게 또 펜지 비올라. 네, 비올라. 비올라. 와 이건 밥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이제 잘 크네요 지금. 네, 진짜 하우스는 이렇게 햇빛이 좋으니까 그냥 쨍쨍하니 진짜 밥도 많아지고 꽃도 많고 이거 그때 꽃은 15,000원. 네. 15,000원. 겨꽃은 25,000원. 그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향기가, 향기 때문에 야는 웃긴다. 이거는 뭐 겨꽃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겹입니다. 겹? 향기가. 사실은 호치나 겨치나 같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야, 향기. 야가 향기가 많이 나네요. 야, 향기가 진짜. 야, 얘는 빈티지 색이라고 해야 되나? 빈티지. 아이고, 이렇게 흔들으니까 향기가 아주. 향기가 많이 납니다. 겹은 25,000원, 꽃은 15,000원. 얘도 오늘 보니까 많이 폈네. 야, 아 요런 색도 있어요. 요런 색. 이걸 와인색이라고 해야 되나? 와인색. 얘도 겹으로 들어가나요? 네, 겹입니다. 겹입니다. 네. 겹은 25,000원. 아유 사장님 나 요거 하나 준거 잘 피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 아유 진짜
아유. 야는 너무 따뜻한 데보다는 약간 선선한 데가 좋아요. 아, 예. 진짜. 예. 야, 얘도 은은한 얘도 이쁘네. 야, 겹. 비올랍니다, 겹. 제가 25,000원. 이거 하나하나 사진을 못 찍어드려가지고 아, 바빠가지고 못 그러니까. 보여드립니다. 농장은 바빠서 사진도 못 찍고 올릴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는 아이고 뭐 보여줘야 꼬님들이 사지. 아유 이것도 이쁘다. 아유 이거 2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겹은 25,000원. 이렇게 볼까요? 보라색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야, 이거 이쁘다. 25,000원. 그러니까, 요런 헛꽃은 15,000원. 이렇게 봤습니다. 아이고, 이쁜 거 많습니다. 흰꽃 좋아하신다. 요런 것도 있고요. 요런 빈티지색. 아유, 이것도 은은하니 이쁘네요. 아유, 이거 밥이 막꽉 찼다, 진짜. 이거 피면 뭐 진짜 이쁘겠습니다. 이야, 겹꽃 25,000원. 와, 이쁘다. 나비같이 혹꽃 15,000원. 어우, 저 이거 사장님이 이걸 키워보라고 줬는데, 이야, 요거. 비올라는 얼동이 안 되고요. 씨앗바라. 자연바라가 된다고 해요. 정원에 심으면 자연바라가 돼갖고 해마다 꽃을 본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에 태어나는 애들은 꼭 요런 애가 얘 심었다고 해서 꼭 요런 애가 안 나오고 약간 틀린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꽃님들 아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쪽이 이제 제라늄 방에 한번 가볼게요. 제라늄 하우스 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 왔는데 제라늄도 봐야죠, 그죠?